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큰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 소속의 하원 외교위원장은 과도한 방위비 요구는 동맹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외교위 간사는 미국이 제시한 증액 규모는 협상용일 뿐 한일 갈등이 미한 동맹의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의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5배 가까이 높아진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앵겔 의원은 과도한 요구는 동맹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We should be doing things to improve our partnership and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if this is true, then it's certainly something that has the potential to hurt the alliance. And I think that's very, very foolish. 반면 공화당 의원인 테드 요우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50억 달러 요구는 협상용이라면서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s a businessman, and you can't ask a lower number and hope to go higher. So you have to have a starting point for negotiations. But it also shows his seriousness about how serious this is. It's a big expense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요호 의원은 그러면서 미한 동맹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한일 갈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겔 위원장과 요호 의원은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선 의견이 같았습니다. I think that's a mistake. I think that we should be, again, encouraging our friends and allies to work together, not driving them apart. I know there's bad feeling. It stems way back from World War II days between Japan and ROK. But we have to look to the future. 다만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미국이 고위급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앵겔 위원장과 달리 요호 의원은 미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We can only facilitate that. And that's something they have to work out internally, but I would hope their gaze would be further looking down about what is imminent, with the aggression of China, with the threat of North Korea, then you throw it. 요호 의원은 한일 갈등이 다소 사소하게 시작됐다면서 쉽게 바로잡았어야 할 문제가 호전적인 상황으로 가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가 다소 과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 합리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협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액수는 규정하기 어렵겠지만 미국 의회가 정한 수준에 한국이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Congress has required that Korea pay half of the operations and maintenance costs. Korea historically paid a little bit less than that, but very close. 베넷 연구원은 그러면서 합리적인 증액 규모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3에서 4% 이상의 인상을 언급하면서 그 이상의 미국 요구에 한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참모 출신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항목들에 대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면서 협상이 길어져도 협정의 공백 상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on the South Korean side, they are investing in their military, they're increasing their defense spending, and of course things like the OPCON transition all impact on this as we want South Korea to invest more in its defense in preparation for the OPCON transfer.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팔군 사령관은 50억 달러 요구는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 기존의 다른 합의들과 형평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fair to look at other, NATO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hat we have and look at a number that's consistent with that. And if Korea is looking to give more than what we've traditionally gotten from other allies and partners, then I think that's a pretty good start point. 샴포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현명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전에도 많은 굴곡이 있었다면서
두 나라는 협상으로 중간점을 찾을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의지가 여전하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과 관련해 북한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성 담화를 잇따라낸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변화된 관계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 이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뇌물이 가장 만연한 부패 국가 중 하나로 사업 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국제기구의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뇌물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이를 감시하는 민간단체들이 전무하다는 건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제 뇌물방지 민간기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이 최근 발표한 연례 뇌물 위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뇌물 부패 정도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00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한 이 단체의 뇌물 위험 지수에서 북한은 86점을 받아 200개 국가 중 198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북한보다 심각한 나라는 94점을 받은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92점의 남수단뿐이었습니다. 북한은 정부와 민간업체 사이의 뇌물 수수 정도와 규제 부담에서 70점, 정부의 뇌물 억제 노력과 민간의 정부 감시 노력은 각각 최악의 점수인 100점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 알렉산드르 레이그 대표는 19일 VOA에 북한은 효율적인 반부패 집행체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들의 권력 남용에 대한 기소와 지역 협력 점수는 가장 낮은 바닥권이고 북한 정부의 반부패, 정책 강도 역시 세계 최악 수준이란 겁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도 지난 5월 보고서에서 북한의 만연된 뇌물의 심각성을 자세히 지적했었습니다. The report finds that in effect this threat of arbitrary arrest and the harsh consequences that follow provides state officials with a powerful means to secure bribes from a vulnerable population seeking to eke out an existence through rudimentary market activity. 미추얼 바찰라트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당시 식량권과 의료권, 거주권, 노동권, 이동의 자유권은 보편적 양도 불가능한 권리지만 북한에선 이런 권리의 향유 여부가 개개인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이 받는 형편없는 임금이 뇌물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의 레이그 대표는 VOA에 북한은 뇌물방지법과 이를 공정하게 집행할 판사와 법집행요원, 정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독립적 언론과 시민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이 유엔 측이 제시한 올해 농작물 작황 조사를 거부해 6년 연속 북한의 식량 안보와 작황 조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관계자는 19일 VOA에 지난 3월 세계식량계획 WFP와 FAO가 북한에서 긴급 식량 안보 평가를 실시한 뒤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 10월 작황 조사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송환법 개정을 계기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5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내 탈북민 단체가 홍콩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정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탈북민 커뮤니티는 18일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보낸 성명에서 격화되는 홍콩 시위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홍콩 이공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탈북민들에게 가차 없는 탄압과 구타, 고문, 표현의 자유 금지 등 공산 독재 국가에서의 정신적 충격을 생각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종교 신앙의 자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19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월 창립된 대북인권단체 북한 종교와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는 이날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에서 북한 인권 관련 강연과 공연, 선언문 발표 등으로 구성된 2019 북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주간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 단체는 선언문에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종교의 자유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압력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